하실 때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마음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떠하든지 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이 되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룩한 처소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 예배로, 그러한 예배자로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너무나 크심을 여러분도 고백하시죠?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잡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네 용서 받으려고
혹시 아쉬우신가요? 주님을 간절히 간절히 알기 원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왕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Yeah.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두 손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손을 드는 이유는요, 주님, 그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주님의 위엄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고집, 내 마음의 연약함들, 내 마음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미처 보일 수가 없는 그런 더러운 모습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오늘 나를 가르치시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시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입술과 심령에 주님 임재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항복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